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교적 삶 그리고 성교적 공동체 세우기 40일 캠페인 잘 진행하고 계시죠? 벌써 이제 반이 지나고 이제 우리 캠페인이 이제 후반부로 들어섰습니다. 전반부보다 더 즐겁고 또 감사하게 우리의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성교적 삶 그리고 성교적 공동체를 위한 실제적 적용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많이 생각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울은 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진 삶으로 전환하죠. 이것은 본질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전환되어지니까 말이 바뀌죠. 그리고 그가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삶은 본질적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회심한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삶의 교제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교제권은 굉장히 중요하죠. 회심한 자의 교제권, 쇳가루의 자석이 끌리듯 관심사, 그리고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가치가 일치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끼리는 서로 끌고 또 끌려서 교제권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모임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진 모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또 증거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가진 모임은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또한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에 대한 관심은 회심을 이룬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연약한 자들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를 다시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죠. 율법적으로는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일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갈망한 베드로는 이 죽은 다비다를 찾아가 그 시신을 앞에 놓고 기도함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회복에 대한 열망이 바로 회복에 대한 깊은 관심이 바로 회심을 이룬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회심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야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교제권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사고의 전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은 복음이 이방 지역까지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환상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인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환상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에 각종 짐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율법적 관점에서 그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부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와 그 음성 사이에 세 번의 실랑이가 있은 다음에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그 고넬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졌다는 이 사실을 그 과정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찾아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사고, 비록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선교적 삶의 영역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는 더 넓히기 위하여 사고의 전환을 시도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의 신념을 깨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본질적 삶이 되는데 그 본질적 삶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선교적 삶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검증되지 아니하는 신념을 깨뜨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념 또는 전통에 대한 성경적 검증을 우리가 시도하는 것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식보다는 정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앙의 본래의 의미를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을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적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율법의 전통에 위배되는 것. 이 베드로는 그것이 마음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뜻을 쫓아서 즉각적으로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그 결과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반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물론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은 그들의 일상적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이 환상을 보게 되었고 고넬료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를 찾아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교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강단을 통하여 드러나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성경을 통독하시고 또 설교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 선교적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의 덕목들이 개발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같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매너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매너리즘은 우리 신앙의 고착화를 형성시킵니다. 이 고착화라는 것은 생각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우리 나름대로 정의하고 그리고 신앙의 컴포트존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고착화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이 간증이 아름답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증하면은 굉장히 큰 어떠한 체험이라든가 또 엄청나게 중요한 그 어떤 것을 나눠야 된다는 이 부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간증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간증은 간단한 거예요. 간증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삶의 팩트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내용에 대한 나의 느낌이 생겼을 때 그 느낌을 함께 나누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통한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함께 나눈 이 간증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생명력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을 이제 갖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한번 이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이 이웃을 위하여 섬김을 실천한 내용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큰 감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제자도를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통하여 그들이 제자도를 습득하게 된 거예요. 그 증거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폄하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뭐 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일종의 존경의 표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제자들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인데, 제자들을 마음에 품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그 기근, 물론 자신들도 삶이 녹록하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에 기쁘게 즐겁게 참여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형성되어지니까 돕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그 은혜 받은 것을 적용하기 위한 결심을 합니다만, 그러나 결심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심을 삶 가운데 실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겠다, 이해하겠다, 또는 품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결심했다면 그건 잘한 결심인데, 그 결심은 실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건, 형편, 상황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실행하면 어떨까요? 그 실행을 통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웃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심어주실 것이고,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을 위하여 실행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으로 우리는 상황을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팩트에 대해서 10명이면 10명 다 똑같은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각기 나름대로 그 해석을 달리합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팩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해석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황을 영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가? 그렇습니다. 성경적 삶을 실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투옥되어집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내일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헤롯은 이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그 다음날 아마도 처형하고자 결의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두 손이 쇠사슬에 묶여지고, 그 다음에 그가 누워있는 그 자리 양쪽에 그를 감시하는 간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부재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내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적 삶을 실행하고자 하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신 빅픽처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듯 교회에 대한 핍박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성경적 삶을 실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역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석의 원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교회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노라 보면은 교회에 핍박이, 박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삶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삶을 그러므로 영적으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영적인 해석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되고 난 다음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에게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베드로가 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때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이 천사를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제 정신으로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은 이 베드로를 비몽사몽간에 감옥에서 빼내오신 것은 바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어떤 순간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순종적인
상황, 그 순종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아인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 부분이 깨어질 때 삶 속에서 이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 삶은 상황에 대한 바른 해석 능력이 없이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영적 해석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적용은 적극적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가끔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순종 또는 실천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떠셨습니까?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깊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묵상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제 이 성경적 삶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고 이 캠페인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본질적 내용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에도 우리가 열심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아름답게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